안녕하세요, 신쿵입니다. 오늘은 바뀌었죠. 지금 여기는 호텔인데요, 자카르타에 있는 호텔입니다. 제가 오늘 자카르타에 있는 마트를 털어왔습니다. 리뷰를 해보려고요. 어떤 걸 리뷰할 것이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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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이짜! 짠! 1, 2, 3, 4, 5, 6, 7! 과일을 7종류나 사왔습니다. 열대 과일 현지에서 이제 팔고 맛볼 수 있는 과일들인데요. 그린망고 이거 하나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0원 정도 되고요. 산락이라는 건데 약간 뱀 껍질처럼 표면이 이렇게 생겼죠. 진짜 신기해요. 이게 4개에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원 정도 된답니다. 이거는 용과, 용과는 많이 다들 좀 아시죠? 안에 씨가 콕콕 박혀있는 그 과일.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개에 1,600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이거 그 정글의 법칙에서 많이 봤죠? 스타프루츠. 이거는 3개씩 묶음으로 파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원 정도입니다. 크기도 엄청 큰데 2,800원이면은 좀 싼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이거는 사과인데요, 진짜 색깔이 완전 이쁘죠? 이게 진짜 사과가 아니라 약간 모형 사과처럼 너무 이뻐가지고 샀습니다. 진짜 이건 실제로 봐야 돼요. 너무 이뻐요. 이거는 한 개 우리나라 돈으로 약 800원 하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것은 아보카도인데 안에 흔들린 씨 흔들린 소리도 나고요. 이거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저는 좀 크기가 크고 우리나라는 약간 겉비늘이 오돌토돌한 그런 아보카도를 많이 봤는데 이거는 전 처음 보거든요. 실제로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00원 주고 샀습니다. 하나에. 이건 흔히 아시는 노란색 망고인데요, 이건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에 약 1,700원 주고 샀고요. 현지인들이 이 망고보다는 그린 망고가 더 맛있다고 많이 추천을 하는데 둘 다 먹어보기 위해 이것도 샀습니다. 껍질채로 먹어볼까요? 씻고 왔으니까. 달라. 속은 진짜 평범한 사과긴 한데요, 우리나라에는 약간 푸석푸석한 사과들도 있잖아요. 그거랑 완전 다르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진짜 리얼 맛있는 사과? 엄청 맛있는 사과. 아보카도는 가운데를 씨를 중심으로 쑥쑥쑥 칼을 넣어서 잘라줍니다. 씨를 계속 칼에 대고 있고 그 중심으로 이렇게 잘라서 비틀어주면은 가운데 씨가 원래 이거를 탁 쳐서 빼면 되는데 지금 이거 씨가 자동으로 돼 있네요. 여기도 씨 부분은 살짝 긁어주고. 느낌은 엄청 부드러운 버터? 과자 하나만 해봐. 맛있다. 과자랑 같이 먹으니까 맛있네. 이걸 어떻게 뜯어야지? 오! 찝을 살짝만, 오! 벗겨져요, 껍질이. 무슨 껍질이 약간 대나무 껍질 같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오! 소리 들리세요? 뱀 비늘 같이 약간 가죽 같은? 신기하게 생겼다. 벗기니까 마늘 같이 생겼고요. 기다란 마늘? 난생 처음 먹어보는 맛. 냄새는 분명히 구린데 향도 씹으면 달긴 달아요. 단데 뭔가 구려. 누나 좀 먹어봐. 구리다매.
먹어봐. 냄새 맡지 말고 바로 먹어. 냄새 맡아 버렸어. 이거 먹을 거 안 돼. 암 예방이 된다고. 이게 좋은 맛. 맛없는 맛. 아, 내가 맛이 없진 않아. 맛 없어 이건. 아니 살짝 새콤달콤한 게 있는데 약간 아 열대 과일이구나. 아 맛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 코피 좀 봐. 일단 반으로 갈. 오 빨간 피가 뚝뚝 떨어져. 빨간 피가. 오 거의 비트색인데. 이야 과연 속살은 엥? 원래 속살 하얗지 않아 이건가? 아 아까 그 레드라고 적혀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빨갛구나. 아, 나 속에 핀 줄 알았어. 와 진짜 빨개. 이렇게 잘라가지고 먹는데요. 인터넷을 또 찾아봤죠. 포크랑 아니 나이프랑 이거 접시랑 룸서비스 시켰어요. 냄새는 약간 키위에서 시큼한 냄새가 빠진? 냄새는 나쁘지 않습니다. 먹어볼게요. 나쁘지 않아. 지금까지 다 나쁘지 않다. 아 이거 진짜 나쁘지 않아. 아무 맛도 안 나. 거부감은 없는데 거부감은 없는데 땡기는 것도 없어. 그냥 없어. 요거트나 꿀 이런 거 그냥 뿌려가지고 그냥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자체로는 그냥 무맛. 무맛. 이거는 천연 틴트로 사용하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나 천연 메이크업 한번 해봐야겠어. 이게 색깔이 진짜 빨개요. 이게 집이 다 남을 정도로 휴지가 색깔이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번엔 스타프루츠 바른바. 여기 온 지 하루 됐다고 바른바. 진짜 이거 궁금했어요. 별 모양. 이거를 일단 반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와 진짜 이쁘다. 와 진짜 리얼 별. 이렇게 잘라내고 먹는 거래요. 껍질채로 겉에만 이렇게 살짝 잘라내고. 레몬하고 오렌지 사이에 그 약간 새콤한 향? 덜 익은 귤향? 나쁘지 않나요? 기다려봐요. 오, 나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귤이나 오렌지 그 이제 껍질을 까면 이제 하얀색 그게 있고 안에 알맹이가 똑똑똑똑 있잖아요. 귤이나 오렌지를 이제 씹으면은 한 7-8번 씹은 맛? 7-8번 씹으면 그 하얀색 심지만 남고 즙이 약간 남잖아요. 그 맛이에요. 씨를 따라서 슉슉슉 갈라주고 이게 맞을 텐데. 아 단단해. 너무 안 익은 건가? 오 속은 노래. 와우 걸어도 될 녀석인 것 같아. 이게 아닌가? 슉 뒤집어 까주면은 요 맹구. 왜 맛있어 이거는? 이거야. 네, 요거예요 요거. 이야. 오. 단내 나 여기까지.
마트에서 맡았던 냄새가 이 냄새인가요? 오! 내가 왜 이걸 한 개만 샀지? 내일 망고 사러 가야 되나? 딴거 버리고 가라. 망고. 리얼 망고. 네, 이렇게 인도네시아 마트에서 직접 산 7가지 과일을 먹어봤는데요. 일단 1위는 이 노란색 망고고요. 2위는 이 그린 망고. 3위가 이제 그 모형 사과, 백설공주 사과. 그 다음에 진짜 거기서 거기인데 그나마 이제 아보카도. 공동이 용과하고 스타프루츠. 왜냐면 거부감이 없어요. 일단 이 두 개는 거부감이 없어요. 요 뱀비는 육종마늘은 진짜 껍질 안 까도 냄새가 나. 필리핀이나 이렇게 동남아 쪽에 오면은 망고는 꼭 사드세요. 진짜 망고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현지에서 직접 사온, 직접 먹어본 7가지 열대 과일 리뷰 어떠셨나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